이번 시간에는 재생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재생 목록은 자신이 올리지 않은 영상도 재생 목록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포스 채널에 있는 영상으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재생 목록에 추가할 영상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점 3개가 찍힌 버튼이 보입니다. 이 버튼을 누르시고 재생 목록에 저장을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새 재생 목록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생 목록의 이름과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재생 목록의 이름을 정해주시고 공개 범위를 정해주시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에 크포 인물 탐구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영상은 이 재생 목록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재생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